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티나 모로이스요. 네, 저는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TV의 디렉터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어랑 스페니쉬로 통역이 되고 있고요. 네, 밑에 보시면 네, 언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네, 영어를 골라주시면 네, 이렇게 저희가 통역하는 걸 듣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저렇게 점이 세 개가 있는데요.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방송분들은 지구본이 있으니까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옆 소리가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네, 몇 가지 아나운스먼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액세스 분야에서요. 네, 제가 세 번째 네, 화요일을 하는데요. 네, 인기빌라 한다고 합니다. 인기빌라. 네, 닥터 고야 소리 씨가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AS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시 네, 공지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채트에서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기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잠시 말씀드릴 거고요. 네, 2월 6일 날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침은요. 네. 네, DBS에 있는 자가 발전 프로그램에서요. 이 기침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뉴스더 센터에 관한 지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는 소셜 랙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 얼른 여러분들에게 이 문구를 어떻게 찾아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에다가도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위즈너 센터랑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위즈너 센터가 네,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펀딩을 네, 특별히 네, 여러분들께서 네,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그 펀딩을 네, 자기 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은 네, 여러분들의 네, 장애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애와 연결되는 소셜 웨이라며 액티비라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짐도 하시는 것도, 또 아니면 커뮤니티랑 같이 연결되는 거, 연결이 다 돼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네, 여기서 보시면은 CC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면 샤리나 마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여기 말씀드리는 지침은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소중하게 내려가 있으실 때는 요거를 네, 보시고 말씀이나 위즈너센터랑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소식을 하실 때 집에 있는 것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코페이 같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이것은요. 네, usual, 늘상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는 rate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약에 캠프라든가 미술 반의 비용인데요.
네, 이거는 보편적으로 있는 웨이스를 네, 금열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리지널 센터에서 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네,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의 디즈니홀의 대표이신 규리 유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여러분들께서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자기 구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신청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세미나도 발디에서 혹시 분이 같이 저희랑 함께 해주실 겁니다. 네, 월요일 날 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3시 30분에서 네,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저희의 DB의 메일링 리스트, 우편에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거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더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차트에다가 네,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다 6월 26일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요. 제가 할 것은 네, DDS 것은 네, 그렇고요. 네, 저희가 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DDS에서 그냥 설비를 하나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험을 볼 네, 여섯 개의 질문을 잠시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답을 하시고 나면 네, 저희가 또 무엇에 대해서 배웠나 얘기를 하고 네, 저희가 그것을 BDS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여섯 개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네, 여러분 다 답을 하셨는데요. 네, 손을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다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What works for us로 저희가 3개의 3부작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오늘부터요. 특히 자격결정 프로그램에서요. 네, 저희가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누구를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아니면 참여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취업을 하시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발표자는요. 제가 되겠고요. 네, 저는 TPU의 네, 디렉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티나 씨, 티나 원리 울슨 씨는 저희의 회사의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시고요. 또 프레디 건사가시가 함께하십니다. SPT 참여자이시면서 팟캐스터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취업이 어떤 건지 알려면 저희가 전문가한테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분들이 충분히 자기 결정 포용해 계시고요. 그분들의 내 삶과 그것도 어떻게 취업을 하고 계시고 어떠신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케이스 스터디를 같이 도와주셨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특히 왜 취업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취업이 중요한 이유. 네, 그리고 또 취업을 위한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힘. 네, 그리고 또 자기결정 프로그램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프로그램에 계신 분들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또한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잠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2021년 겁니다. 이거는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요. 네, 이렇게 장애를 가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네, 일하고 계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캘리포니아만 있어도요, 38만 723명이 일하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인데요. 그중에서 5%가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취업이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한지 네,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높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돈을 버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취업은 뭐 많은 것을 저에게 주어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할수 있는 어려운 거를 또 네, 이겨낼 수 있는 힘. 또 여러분들의 네, 삶의 질을 향상하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의미 있는 네, 여러분들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적 성취감을 네,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취업은요, 여러분들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을 의미 되고요. 네, 그리고 자기결정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에서 큰 일이랑 사회랑 함께 하실 수 있게 도와주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도 됩니다. 특히 어려운 점을 이렇게 지나쳤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도 되시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못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한다. 이런 것들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께서 모두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고용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아주 이렇게 고용을 하고 취업을 할때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저희 부모님들께서 네, 옛날에 아주 저희 조부모님께서 취업하실 때랑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30, 20대에 30년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에 펜션을 받고 그러셨는데요. 네, 그래서 같은 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셨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취업이 그냥 40시간 일하는 거 일주일마다 그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네 파트임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풀타임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인턴십으로 있고요, 견습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시 계절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네 젊은이들은 네 이렇게 새로운 인턴십 같은 거 아니면 프리랜서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자영업 같은 것도 아니면 소규모 기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분 있으면요, 키워드 이야기를 주시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도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새로운 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듣자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아니면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식으로 다양하게 흥미롭게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 취업을 말씀드리자면요. 만약에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면 직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기는 박스 안에서만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성장이 할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룹으로 이전을 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초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많이 불편해야겠네요. 이런 취업들이 특히 그리고 특히 제가 합니다. 벌써 직장을 할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 할수 있는 사람들만 직장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랬고요. 저희가 처음에 직장 구했을 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잘할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직장을 구하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교통, 저희가 항상 이런 식으로 했지만 새로운 게, 새로운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거를요. 특히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잠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 결정 프로그램이 뭔지 대해서요. 다시 자기계적 프로그램은 위즈너 센터에서 업로드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참여하시는 분과 또 가족분들에게 더 많은 소식을 주고 여러분들께서 부를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PPP 서비스보다 전체적인 서비스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맡게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받는 버젯을 펀딩을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쓰실 건가, 어느 서비스를 받을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기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잘 운영하셔서 여러분들의 필요하신 니즈를 맞출 수 있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 같이 아니면 이렇게 사업체가 같이 해서 특히 사업체가 품일이랑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결정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장을 취업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맞습니다. 자기결정 프로그램인 것은 많은 일들을 해야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리소스를 자리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나 씨. 너무 훌륭한 답변이셨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인
서비스 생각하실 때는요. 네, 그냥 위클리센터에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네, 자기결정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냥 전통적인 서비스인데요. 네, 근데 오늘 저희는 자기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거는 자기결정 프로그램에 특히 취업에 대한 것을 네, 중점으로 이야기 나눌 건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 여기 보시면 네, 사람 중심 계획도 있고 네, 개별 예산도 있고 아니면 수요 계획도 있습니다. 네, 저도 또한 봐드리는데요. 그래서 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와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니? 오늘 했더니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아들의 승낙을 받아서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사람 중심 계획은요, PCP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참가자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그 꿈을 꾸시고 그거를 내 가서 맡을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이렇게 취업이 네, 여러분들의 네, 이렇게 네, 사람 중심 계획에 같이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든가요? 네, 만약 어린아이일 수도 됩니다. 네, 첫 1학년, 2학년이 될수 있지만 저희는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고 싶니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고 싶다는 것이 거기에 그 사람의 그 자녀의 사람 중심 센터 학생이 되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 중심 계획은요, 네,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골이 있고, 목표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골을 네, 여러분들께서 네, 가지실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네, 취업에 대해서 많이 잊어먹고 이해 안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특히 학교 다닐 자녀, 어린아이서부터 이런 거를 계획을 하시면 수업에 대해서 네, 계획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학교 대수익에서 이런 것들에서 다 네, 담당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을 좀잘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센터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을 내겠다 싶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자녀, 특히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스킬을 배워야 되는지, 네, 마트 시간에 오는 거, 아니면 소셜을 할수 있는 거, 스킬, 네, 그리고, 네, 아니면 뭐 여름 방학 때 일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 디스트릭에서 일하는 거라든가, 네, 특히 뭐 고등학교 이런 데서는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참여할 수 있고요. 네, 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있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네, 특히 스튜던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학생 서비스가요. 그래서 거기에 네, 질문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자격증 같은 거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많은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를 서포트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저희 아들은 이게 필요할 때는 전에는 네,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자기결정 프로그램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못했었습니다. 전에는 네, 하지만 지금은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어른이시다면 어른들하고 목표도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을 가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께서 무엇을 하고 싶다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맨첫 번째 목표가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알아가고 싶다. 그런 것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제가 돈을 받고 급여 받고 인턴십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자가결정 프로그램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으신 거를 할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재활 부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가든지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근데 왜 저희가 꼭두 개에서만 골라야 됩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네, 만약에 자기계적 프로그램에 계신다면 학교 다니는 거랑 네, 여러분들께서 또 서비스 받는 거랑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의 사랑 중심 계획인데요. 이게 한 7년 전 거라고 합니다. 네, 저희 아들의 계획은요. 네, 저희 아들은 자기의 브랜드를 회사 이름으로 갖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나는 내 브랜드를 갖고 싶은지 했을 때 모르고 얘기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네, 채용을 했는데요. 네, 저희 아들은 이렇게 자기 웹사이트도 만들고 회사에 네, 그리고 또 아니면 이렇게 무슨 회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가서 채용해서 돈을 놓고 모부동도 팔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 아들은 배워야 됐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저희 아들이 무엇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지 다 알지만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요, 이렇게 하면 네, 자기 또한도 자기가 직업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네, 브랜드가 팟캐스트가 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팟캐스트에 대해서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팟캐스트 할수 있겠군요. 저희 집에서는 많은 꿈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두 가지로요. 하나는 꿈에 대해서. 네, 하지만 제가 꿈은 있지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도 저희 아들 또한도 네, 이렇게 부채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약국에서도 일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모든 약을 잘 옮겨놓고, 주셔놓고 네, 약품을 그렇게 하셨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아들이 나는 이런 걸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자가 결정 프로그램에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저희 아들은 네, 인턴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장소는 레게시라고 하는 데요. 거기는 만화책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했던 거는 저희 자녀가 저희 아들이 어떤 시절이 있고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 이런 것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여기 책방에서는요. 저희 아들이 굉장히 많은 박스에서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저희 아들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이런 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었지만 또 하다 보니까 그의 스킬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네, 당신의 사랑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따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뭐를 나눠볼까요? 네, 처음에, 네, 여러분, 당신께서 네, 사람들이 기획을 하시고, 네, 취업을 하셨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네, 누가 물어봤다고 했는데요. 네, 제가 멘토님 자기 결정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요, 참여했을 때요.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제가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네, 취업에 대해서 물어봤었대요. 아니면 내가 뭐 하는 걸 좋아하는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답을 못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대감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 중요한 거고요. 네, 이게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네,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네, 잘 모르는다 했지만, 네, 또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할수 있게끔 한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네, 제 기념, 네, 보통적인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할게 많았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많이 공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어린 나이부터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 네, 제가 많은 것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네, 살아주실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다음은 이제 개인 버짓입니다. 이 개별 예산인데요. 네. 저는 어쩔 때좀 약간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PPT, 네, 사랑중식 계획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다는 걸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걸 내가 원치 않다 했지만, 네, 여러분들의 버짓에는, 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반응은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내가 배울 게 없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서는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버짓을 네, 내고 하실 때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직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은요. 네, 2살까지는 아직 학교 가는 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중학교 졸업장을 18살에 따시면 받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때는 직장을 취업할 수 있고 취업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22살 후에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버짓에 이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의 서비스를 받거나 뭐 해도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21군데 위진료가 있습니다. 위진료 센터가. 네, 그래서 21군데가 다 다르게 이런 것들에 대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 모든 위진료 센터가 다 그렇게 똑같이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포시나 네, 아다운 네, 데이케어리나 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실 때요. 네, 특히 여러분들의 장애에 맞게끔 서비스를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저희 위즈니스 센터에서 이런 걸 해줄 수 있다. 그런 거를 좀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많은 위즈니스 센터가 서비스 코드를 갖고 있지만 다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아들에 대해서 버젯에 어떤 거가 있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네, 갖고 있는 리소스부터 여러분들께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학교 가든가, 디스트릭,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재벌 부지라든가, 네, 그런 데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조센터에 이 비용을 달라고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나이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만약 어린 자녀라면 학교 뒤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00% 전에요. 네, 많은 분들께서 네, 한 15살이나 16살부터 첫 번째 직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이런 거에 직장에 생각 못합니다. 18살이 지나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요, 그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아들의 네, 이렇게 네. 개별 예산에는 네, 크리에이티브 어트가 있었습니다. 뮤직을 그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요.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에게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네, 30시간을 일주일에 했습니다. 네, 9시부터 3시까지 공부했었는데요. 코비드이기 때문에 줌으로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들이 마을 같은 거, 미술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 전시하거나 이런 거 전혀 할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이 굉장히 심플해서 어려웠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알았습니다. 전통적인 서비스는 저희 아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지만 내 아들이 필요하고 쓸수 있는 거를 추가를 해서 전 자녀의 네, 개별 예산에 포함했었습니다. 특히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거요, 네, 차량 같은 거 어떻게 이런 반을 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안내에 있는데요. 저희는 액세스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네, 저희 아들이 그걸 사용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아들이 다닐 수 있는 교통비를 네, 같이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왔는데요. 이거는 네, 기출계획인데요. 네,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여러분들의 자녀에 맞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맞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 네, 여러분들의 장래에 관련이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 꿈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목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꿈과 목표가요. 네, 특히 사람 중심 계획에서 네, 화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셨다면은요. 여기 기초 계획에서는 네, 제가 요번에 포크를 가겠다 뭐 이런 거를 넣는다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미트센터에서 이상하다 안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네, 리소스가 네, 있는 거를 먼저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 중심 계획이 있는 플랜과 목표와 여러분들이 스펙을 낸 기출 계획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를 요구하고 이런 거를 쓰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요. 네, 저희가 지금 펀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보고 싶은지 잘 알고 있는 거죠.
저희도 많은 것들 했고 이런 거 네, 근데 하다가 또 저희는 뭘 원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바뀐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어떤 식으로 취업하고 싶다고 계획할 수 있지만 또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요, 네, 절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했습니다. 훌륭한 네, 화가이시기 때문에 디즈니 스튜디오를 네,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서포트 분들이 네, 얼마큼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도 또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채용하시는데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네, 취업을 할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분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이야기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셨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알수 있는 분을 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네, 이렇게 스케줄을 네, 담당해 주실 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화가인데 무슨 네, 여러분의 작품을 네, 팔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마켓을 하고 어떻게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모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아는 분을 채용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특히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이러면 네, 맞습니다. 또 웹사이트를 담당해 주시는 분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또한도 네,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제가 어떻게 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데 제가 채용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SDP 프로그램은요, 자기계획 프로그램은 네, 여러분들이 일도 하지만 이런 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직업을 네. 오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네, 중요합니다. 뭐고 어떻게 해야지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는지 꿈과 희망을 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도 네, 굉장히 많은 걸 못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네, 그런 거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노트를 정리하면은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노트를 정리해 주시면은 네, 채용을 해야 되고요. 네. 이것도 제가 어디 가려면 네, 저를 응원해 주고, 저를 데려다 주실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채용하고 어떻게 누구를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잘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람 중심에 네. 자기결정 프로그램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저희 아들의 네, 디지털 계획에 네, 보기를 보여드리는데요. 네, 저희 아들이 네, 지금 자녀에게 딱 맞는 분을 채용을 네, 해서 네, 도움을 받았는데요. 네, 그 인스타시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자녀의 아들의 네, 작품을 만들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분을 또 채용해서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거를 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피티나 씨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필요한 거를 뭔지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 아이들은 이렇게 목표지를 누구 인터뷰를 한다거나 어딜 가야 할때 시간 맞춰 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요, 자기결정 프로그램에서 특히 이렇게 직장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의 성공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여기. 네, 누굽니까? 이 강아지는요, 너무 귀여운데요. 네, 모시라고 합니다. 여기 강아지고요. 네, 맞습니다. 투트리거든요. 발레버블. 네, 오늘 발렌타인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너무 귀엽습니다. 네, 그래서 티나 씨, 많이 계신가요? 네, 음식께서 문화센터에 가지 않았을 때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아무도 저희 엄마에게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네, 제가 굉장히 많은 시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계속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빨리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혼자서 공부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엄마도 일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24시간 케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엄마로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갖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공부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여름에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름 서머 프로그램에서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줬는데요. 네, 하지만 제가 여름에 네, 일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올해 일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실수가 있고 그래서 안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 직장을 거주 못했습니다. 거기서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제 직장이 아니었고 거기에서 제 여름에 일할 동안은 어떤 학생이 저를 피해줘서 저를 네, 때렸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놀라서 시적을 생겼는데 그래도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에 예, 저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평지에서 여러 장애가 갖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걸 일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이 제가 아이가 잘 이렇게 지나는 걸 보시고 네, 저에게 일을 네, 할수 있냐고 해서 입장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교를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선생님께 일해야 됐는데요. 하지만 그 새로 오신 분이랑 저랑은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한 저쪽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좀더 다르게 어려운 학생들을 네, 제가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승계를 굉장히 가져서 네, 좀 일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래서 제가 많이 경험을 받고 네, 저를 해고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잘 못했기 때문에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미디어센터 들어가게 됐는데요. 프로그램이에요.
네, 제가 많은 다른 데이 프로그램을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서도 일을 했는데요. 물건을 제품을 걸고 하는 거를요. 네, 굉장히 재미없는 일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나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갔는데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며칠을 일할 수 있게 해줘서 거기서 약간의 일을 하게 돼서 경험을 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희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다 이제 자기가 좀 꿈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자기가 좀 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또 생각을 더 하게 됐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잘 못한다고 해서 꼭 제가 해고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저랑 잘 저를 도와주시고, 저랑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자기극진 프로그램은요, 제가 한 군데서 한 군데를 갈수 있게끔, 도와줬고요. 교통도 도와줬고요. 네, 그리고 또 옷을 입는 거, 그리고 도와줬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과 같이 대안을 갖고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렇게 사회적 생활을 할때 더욱 편해졌습니다. 저는 약간 굉장히 센세이티브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일했던 템포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많은 저를 보조해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거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도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그것도 이렇게 제가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도 봉사 저희 절에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DB 위에서 민사가 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저의 작은 소규모의 사업을 또 계속 하고 싶습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뭘 하든지 저에게 잘 맞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소규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잘 팔릴 때까지는 제가 도움이 필요하고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스태프도 필요합니다. 일해 주실 수 있는 분도요. 그리고 컴퓨터를 살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 일을 할수 있게끔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은 많은 것들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이고요. 필터도 하게 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채팅에. 너무 좋은 소리의 이야기라고 말씀해주시기 너무 많습니다. 너무 훌륭하시고 장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시고 하는 게 답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분은 프리디 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쉽게. 네, 어떠한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다고요.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네, 프레드 씨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들려주십시오. 네, 제가 당신이 페이스타를 할 때요. 네, 굉장히 부모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머니께서 제가 듣기로는 처음부터 당신께서 이렇게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04년에 모든 협회가 리지널 센터랑 같이 시스템을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인디펜던트, 혼자 스스로 쓸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께서 기존의 시스템에 계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저기 그냥 패스너 보험과 그냥 웹스캠만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몇년 동안은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이렇게 자기계적 프로그램을 문학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냥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몰랐습니다. 특히 자기계적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네, 저는 보니까 네. 이렇게 보면 여기 팟캐스트 하시는데요. 네, 제가 농구랑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그거 당신의 자기계적 프로그램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네, 하나는 취업입니다. 그것도 혼자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도 지금 요즘에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로 요리하고 계십니까? 페리티를 파스타를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맛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꿈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일하고 싶다는 걸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의 꿈이었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서머 캠프를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새로운 거를 배웠습니다. 네,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지만요. 하지만 저는 내가 팟캐스트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채팅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겠다 생각하셨고, 그러다가 또 아니다, 나 이런 다른 것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름에 제가 갔던 여름 프로그램에 하이킹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데 혹시 참가해 주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나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하이킹도 하고 운동도 하고 트레이닝도 해줘. 그래서 거기 약간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학교를 가서 대학을 다니시는데 이런 이렇게 미니를 바꾸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기자를 해서 중동에서 했었는데요. 제가 대학의 메이저까지도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바빴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바꿨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공부하는 것을 전공을 바꿨습니다. 아이들과 더 같이 지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출근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신께서는 딱 그냥 학교만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걸 좋아하신다는데요. 특히 팟캐스트를 하신다는데요. 네. 네,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멤버십도 했고 마이크도 사게 됐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기계를 살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자기계발은 네,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팟캐스트라는 거에 대해서요. 네, 아까 제 아들도 얘기했는데요. 네, 저 아들 동안도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하고 싶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네, 누군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도 이렇게 멘트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아들도 도와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아드님을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아드님께서 이렇게 용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네,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게임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 팟캐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계속 잘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팟캐스트에서 다른 이야기가 다르지만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파트는 다르지만 네, 다른 이야기는 다르지만 네, 다 이렇게 팟캐스트하고 네,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다른 거 여러 당신에 대해서 네, 이렇게 특히 취업이나 아니면 당신의 경험에 대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네, 설마이고 페이의 엄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네,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특히 장학 같은 프로그램인 거에 대해서요. 저희 아들이 필요한 모든 용기들을 이렇게 자기결정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잘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잘 목표를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잘 서비스를 받고 하는지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요. 네, 서비스를 받거나 목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겁도 많이 났고 어려웠습니다. 네,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익숙해지고 다 하게 되니까 네, 저희 자녀가 이렇게 혼자 자립할 수 있고요. 네,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특히 저희 아들은요. 네, 이렇게 방송을 들으는 걸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취미를 시작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자기의 네, 직업으로 할수 있게 되어서 네,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들은 이렇게 또 운동 같은 거 좋아하고,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트레이닝해주는 걸, 운동을 트레이닝해주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일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바쁘지만, 학교도 다니고 할수 있는 거라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페라리가 굉장히 네. 네, 좋은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서 기분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네, 페라리 이야기를 공부할게요. 네, 그래서 네, 어머니께서 너무 잘 서포트를 해주셔서 네, 이렇게 프레디가 굉장히 잘 자료를 한것 같습니다. 밖에 네, 저희 아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방송을 조금 시작했는데요. 제가 IPT 이런 거를 만들 잘 짰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저희 자료를 더욱더 잘 확보할 수 있는지 네,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갔을 때 방송을 등록도 했고요. 네. 아, 그래서 모든 것이 네, 다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필요한 거. 그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네, 하지만 저희가, 네, 그래도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를 목표로 정리해보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아들이 요리하는 것도 배우게 됐고요. 그런 것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초적인 시스템보다 네, 자가결정 프로그램에 굉장히 큰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가결정 프로그램에서는 당신이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꿈을 꾸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프레드 씨가 뭐 하나를 하겠다고 하고서 중간에 아 이게 아니다 해서 바꿀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렇게 자기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꿈을 바꿀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얼른 졸업하실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도요. 네, 같이 이렇게 지금 할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들은 자기계 프로그램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처음에는 자기계 프로그램을 할때 처음에서 그냥 뭘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저희가 설계를 하겠습니다. 매트의 질문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손을 드시는 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트에다가 질문을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링크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여섯 개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거 치고 네,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간단히 질문을 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채팅 링크 좀 올려주십시오. 질문을. 네, 여섯 개 질문을 올라간다. 세 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질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계열 부서가 어떻게 자기결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같이 질문했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요, 리지널 센터 서비스 받으시기 전에 먼저 계열 부서를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을 하고 싶으시면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을 받는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 아들 같이 아니면 저희 아까 말한 프레디 씨 같이 여러분께서 네,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보케이션 프로그램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에 대한 플래닝을 약간 그다음에 미지사 센터를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키어난 씨 질문해 주시고요. 네, 저희 아들이 네, 잡코치를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네, 뒤에 말이라는 걸 하기 전까지는 저희 아들이 코칭을 잡코칭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네, 할수 있는 게 작았다고 합니다. 네,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들도 네, 별로 도와주시는 분들께서도 네, 길지 않을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대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제 아들은 두 가지를 접합니다. 네,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실패하는 걸 과자 이런 거를요. 네, 저희 자녀는 LAX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네, 많은 네, 경험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하신 경험 하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재활 부서에서 네, 안 된다고 네, 많이 이렇게 말한 적이 많은데요. 네, 중요합니다. 네, 아드님께서 무엇을 하길 좋아하고 무엇을 하는 일을 좀 자세히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정적인 서비스 같이 먼저 위원님께서 일반 노력 코칭을 쓰시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봤는데, 네, 이렇게 이런 것만 저희에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아들한테 맞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자격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까? 네, 3년째로 하시고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만약을 위해서. 하지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DLL에서 아드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잘 해주지 못한다면요. 이게 보기로 네 잡으러 하고 싶은데요. 네, 특히 비행장에서요, 엘리베이터에서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코칭해 주시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네 당신의 장래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립니다. 서비스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케이 하월 씨가 질문하셨는데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자기결정 프로그램이 네, 소셜 스킬을 2년을 미칩니까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같은 질문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을 구해서 일하게 된다면 제가 받고 있는 네, 베네핏이 네, 여행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저희의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네,
이따가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특히 여러분들의 취업을 할때 여러분들이 받는 베너핏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다 정확히 더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미리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되게 등등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 세 번째 제가 할 SCP 커넥에서 바로 그거는요. 네,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네, 이렇게 소규모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네, 자기 기술 사업을 하고 네, 특히 네, 사람 중심 계획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사업을 소규모 사업을 할수 있는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나눌 겁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말킨 씨.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저의 동생은 남동생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네, 저희 남동생이 네, 지출 계획이 네, 통과됐다고 합니다. 네, 저희 동생은요, 음악을 하는데요. 네, 처음에 저희가 이런 걸 계획을 세웠을 때는 네, 이제는 우리 동생이 이거 음악 쪽으로 일할 건지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런 게 처음이 아니었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요. 네, 혹시 좀 괜찮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특히, 네, FMS에 네, 재무관리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이럴 때 어떻게 그런 걸 비용을 내야 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거기에 돈을, 에스에서 돈을 이렇게 저희가 채용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서비스 받는데 돈을 낸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나온 지침에서는요, 얘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재무관리 서비스가 비용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비용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링크를 채팅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1군데 리전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네, 모든 다르게 하고요. 또 저희 FMS가 16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마다 재무관리 서비스마다 다 자기에 맞게끔 다르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같이 당신의 재무관리 서비스 FMS가 이야기를 나눠서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고 받는지를 잘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네, 서비스를 받는다면요. 네, 그럼, 거기에서 그 사업체가, 네, 다른 사람들에게, 네, 어떻게 비용을 받는 걸 맞게끔 똑같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네, 한 달에 비용을 낸다, 그러면, 재무관리 서비스도, 네, 당신 동생에 대한 클래스를 같이 한달 전에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에서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네, 기초 계획에서 네, 이런 모든 비용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하고 계신데요. 네,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네, 하나 질문 주셨는데요. 네, 지금 만약에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나이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네, 훌륭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혹시 자녀가 지금 나이가 아직 너무 어리거나 이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데요. 네, 자, 좋은 자가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했다고 얘기를 했다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거는요. 네, 꿈을 꿀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도 그랬고요. 네, 저는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아서요. 네,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험이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경험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거나 인터넷 가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본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누가 한다고 꼭 내가 그렇게 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저에게 맞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뭐를 잘하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또뭘 잘하는 장점을 아신다면 거기서부터 네. 거기에 보면 네, 연결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안 된다면 뭐 좋아하시는 거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불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이불을 좋아하신다면. 네, 그것도 판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네, 뭐를 좋아하고, 뭐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장점을 보시고, 거기서부터, 네,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마케팅, 네, 이걸 직업을, 네, 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 결정에 굉장히 좋은 거는요. 네,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걸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잘 하면 됩니다.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내가 이거 잘하네? 이렇게 해서 참고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못하면, 이건 아닌가 보다. 그것도 딴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프리랜스 같죠? 네. 이렇게, 네. 전공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꿈을 원해서 하고 싶은 거를, 네. 바꿔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네, 저도. 뭐, 포기자, 어떤 분이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요. 뭐, 하고서 해봤는데, 네, 제가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의미로 새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거를 시도하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네. 네. 페리 씨, 여기다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또한도 자기계정 프로그램을 찾으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됐고요. 찾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생각도 네, 열어줬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의 딸을 만납니다. 네, 저의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신 걸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네, 저희 또한도 어떻게 해야지 저희 딸이 원하는 거를 네, 성취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항상 저의 삶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도와주고, 네. 혹시나,
맞습니다. 저희 딸은 이 글씨 쓰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글씨를 너무 많이 쓰고 잘 쓰고 있는데요. 네, 또 저희 딸도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설명 중심을 세울 때 저희 딸이 네, 이런 것들을 잘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누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이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한데요. 네, 당신의 최근에 가깝게 계신 내 친구라든가 친구라든지 여러분 도움을 줄수 있고, 따님을 잘 아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같이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집단가는요. 네, 잘 글씨 쓰는 걸 좋아하고요. 네, 같이 책을 써서 네, 이렇게 판단을 볼것 같습니다. 아니면 책을 만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프에서 이렇게 네, 라이팅관을 네,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제는 저희 딸을 서포트해 주는 좋은 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저희 딸을 보조해 줄수 있는 좋은 스포터를 찾으세요. 네, 근데 도움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때는요, 더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저희 딸을 좀더잘 서포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뭐가 참안될땐 적당히 보겠습니다. 네, 저의 네, 동료들에게 전화해서, 아이한테 전화해서, 이거는 잘안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따님을 위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좀 조그만 스텝을 해야 되지만, 네. 하지만 곧 뛰게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자기결제 프로그램에 한 20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파일럿 프로그램부터 시작 단계부터 같이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요, 굉장히 네,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많은 것들을 겁나게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혼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다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나아집니다. 네. 하는 거 익숙해지고, 그래서 더욱더 잘 제가 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걸렸습니까? 당신께서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할 때까지는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제가 뭐를 전력으로 먹겠다고, 네, 그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때부터 아마 제가, 네,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네 발로 쓴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네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제가 뭘 먹겠다 그걸 고르지도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여러분이 듣기에는 저녁은 내가 뭘 먹겠다고 하는 거가 네큰뭐 스토리는 아니겠지만 네 저한테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것을 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예, 왜냐하면 전에는 많은 분들이 저를 그냥 이거 해라, 이거 줬다, 이거 먹어라 그냥 그대로 따랐습니다. 네, 하지만 네,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네, 어렵지만 네, 저희가 익숙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 네, 저희 목소리를 높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은 모르지만,
제가 한 10년 전이라 지금은 진짜 다르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태나 씨. 말씀 듣는 거 들으니까 저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렇게 사람 중심을 세우실 때요. 한 20년이 되셨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매년마다 이 계획이 바뀌어야 됩니까? 네, 어쨌든 많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때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획이. 네, 어떨 때는 그냥 약간의 업데이트가 될수 있고요. 아니면 어떨 때는 아주 새롭게 네, 다 계획되어 될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네, 어쩔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해도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 1분, 2분 정도 넣었는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많은 분들께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원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페리 씨,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SDP 커뮤니티에서 네,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과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